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건데요. 자, 이 사슴벌레랑 컷을 어떻게 구분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넓적 사슴벌레랑 왕사슴벌레는 광택이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슴벌레가 바로 넓적 사슴벌레랑 컷입니다. 이 등무늬를 보면은 등에 줄기가 없는데, 왕사슴벌레는 점멸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넓적 사슴벌레 암컷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초대형급이어도 4.5cm, 왕사슴벌레 암컷은 초대형급이면 5cm가 넘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슴벌레 아래를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왕사슴벌레는 등에 줄무늬가 있다, 그리고 광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외형을 많이 보고 숙지를 해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 암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톱사슴벌레 암컷은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머리 쪽이 좀 작고 가슴 쪽이 좀 더 둥글둥글하고 외형이 동글동글한, 좀 뭉툭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른 친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뭉툭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톱사슴벌레 암컷은 붉은 색깔이랑 검은 색깔이랑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색깔을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조금 쉬운 감이 있어요. 톱사슴벌레는 걸을 때 굉장히 뒤뚱뒤뚱뒤뚱 걷는다는 거고요. 좀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좀 허접함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애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애사슴벌레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택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줄무늬, 가운데 줄무늬 부분에 광택이 있고, 이렇게 가슴 부분에 광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거칠거칠하게 좀 색깔이, 광택이 없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애사슴벌레 암컷은 진짜 진짜 커봐야 3cm예요 자,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시나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인데요. 자, 이 친구는 광택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홍다리 사슴벌레는 말 그대로 다리가 홍색깔을 띠고 있어서 홍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다리 사슴벌레는 진짜 바리 쪽만 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외형을 많이 봐두고 숙지를 해주셔야지 구분이 좀 가는데, 간단한 특징으로만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있는 줄무늬 하나, 굉장히 점멸각이 많은 것이 왕사슴벌레 암컷, 그 다음에 넓적사슴벌레는 온몸이 광택이 자르르르, 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구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사슴벌레 수컷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바로 왕사슴벌레 수컷이에요. 자, 외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사슴벌레 암컷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까요? 자, 바로 톱사슴벌레인데요. 톱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굉장히 불그스름하고 날렵하고 세련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턱이 많이 휘었어요. 이 친구는 대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형급 아닌 친구들은 턱이 좀 이렇게 톱처럼 일자로 펴져 있고 좀 짧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넓적 사슴벌레예요. 자, 외관상 턱이 일자로 펴져 있고 좀 약간 넓적넓적하게 생긴 게 바로 넓죽하게 생긴 게 바로 넓적 사슴벌레고요. 수명은 1에서 2년 정도로 굉장히 산란받기 쉽고 활발한 친구죠. 안녕. 그 다음에 친구는 바로 애사슴벌레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처럼 애처럼 작아서 애사슴벌레인데요, 사이즈가 많이 커봐야 4.5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진짜 처음 키우는 우리 초보자형 친구들에게, 초보 친구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사슴벌레입니다.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싸놨거나 키우기 어려운 것도 없고요, 산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해서 애완용으로, 굉장히 초보자용으로 인기가 많은 사슴벌레죠. 이 친구는 턱이 길어요. 장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오, 방금 내 손가락을. 아, 그리고 여기 발발되는 친구는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친구는 소형급이라서 턱이 좀 짧은데요, 대형급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엄청 길고요. 아까 암컷처럼 홍다리 사슴벌레는 다리가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형을 많이
보고 외워 두셨다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꿀팁인데요. 여러분들이 흑적사슴벌레인 줄 알고 채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바로 참넓적사슴벌레라고 하는데요. 턱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턱 시작점이 살짝 동글동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 넓적사슴벌레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슴벌레가 일반 넓적사슴벌레, 왼쪽에 있는 친구가 참넓적사슴벌레인데요. 참넓적사슴벌레 기네스는 거의 5.8에서 6cm 이하로 좀 작은 종에 속하고요. 넓적사슴벌레는 대형급은 뭐 8.7cm까지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걸 턱 모양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점이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사슴벌레나 이제 수컷, 암컷 구분할 때 이걸 보시고 좀 참고해서 구분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사슴벌레가 8월 중순까지 채집이 되니까 많이 많이 채집을 한번 해보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